박종규의 브리핑 6 내일신문 박종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예, 저는 이번에 설 명절에 처음으로 서울에 있었어요. 아, 그 저희 고향이 충남인데, 예, 예. 아버지께서 이제는 내려오느라고 너무 수고하지 말고 다른 날을 정해서 만나고, 예. 설에는 명절에는 쉬자. 이런 발언을 저희들한테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굉장히 신세대신데요. 그러니까요. 여든이 넘으셨는데도 예, 예, 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제일 좋아하는 것은 저희 아내. 아 그러셨네요. 예. 예. 이렇게 그렇게 좋아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뭐 하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아 저희가 이사를 준비하느라 이사 준비하고 또 아이들하고 놀고 뭐 거의 그 집에서 보냈죠. 그렇군요. 또 요즘에 뭐 신종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 병 때문에 상당히 또 밖으로 돌아다니는 걸 또 막더라고요, 와이프가. 예. 설 명절에 다들 뭐 집에서 편안하게 쉬었는데 예. 이 정치권에서는 별로 편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치권은 뭐 설 자체가 사실상 전쟁이거든요. 뭐 자신들의 의견을 확실하게 민심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고 뭐 상당히 열심히 그 뭐 지역에서도 또 서울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어제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회동을 가졌는데 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은 뭐 결렬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일단 말씀 좀 해주시죠. 뭐 사실은 예상됐던 수순이었어요. 안철수 대표가 손학규 대표를 직접 만나서 이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거죠. 예. 뭐 비공개 회의에서 요구하긴 했지만 뭐 나오고 나서 다 양쪽에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공개된 얘기라고 할 수 있고 원래 저희들이 예상을 했을 때는 오늘 오전 아니, 오늘 오찬 때에 그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전체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것을 정리해서 손학규 대표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아 먼저 손학규 대표를 만나서 사실상이 최후 통첩 예. 그만두든지 예. 아니면 사실상 내가 나가겠다라는 선전포고와 비슷한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비대위 체제로 가자라는 얘기도 했고 아니면은 뭐 전 당원 투표를 하자 예. 그리고 뭐 재신임 투표를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그 얘기는 예전부터 유승민계뿐만 아니라 손학규계에서 계속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뭐 그 손학규 대표가 그런 기억나시죠? 추석 그러니까 안철수 때까지 안철수계가 요구했다고요? 그것도 안철수계도 예전에 여러 번 요구했죠. 예, 예, 사실상 예, 예. 그 추석 때까지 추석 때까지 10%가 넘지 않으면 그만두겠다 이런 말들을 했었거든요. 그랬죠. 그 예. 이후에 아 과연 계속 해야 되느냐 손학규 대표가 계속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당원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죠. 예,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손학규 대표는 사실상 해당 행위로 보고 계속해서 거부를 해왔는데 이 결과가 뻔한 얘기를 다시 안철수 대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은 결과가 뻔한 것을 예상을 하고 얘기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죠.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가사가 떠오르는데 결국은 결별 수순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오늘 기자회견을 했어요. 예. 공식적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손학규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당 오너가 CEO 쫓아내듯이 그렇게 예.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불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58분 동안은 그냥 당 얘기를 쭉 설명을 하는 걸 얘기했다가 2, 3분 동안 예. 안철수 대표가 그 얘기를 쭉 해버린 거예요. 비대위 하자, 뭐 하자. 그래서 예.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아, 지금 하지 마시고 내일 오찬 전까지 답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좀 황당했던 거죠. 나름대로. 자기는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또 상대방 얘기도 좀 듣고 이렇게 토론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던 거죠. 딱 잘랐네. 자기 할 말은 다 하고 그다음에 말하려고 하니까 자, 됐고. 됐고. 내일 얘기하시라. 내일 얘기해라. 뭐 알아서 이메일로 뭐 카톡으로 얘기해요. 뭐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수순은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 대표가 신당으로 가기 위한 어떤 그 수순, 또 명분 쌓기, 이렇게 네. 이제 해석이 많이 되고요.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바른미래당은 빠르게 재편 움직임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바른미래당 소속이기 때문에 그냥 나가서 창당을 할 수는 없고, 이런 요구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나는 국민을 위해서 새로운 당을 창당을 하고 국민만 보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어떤 뭐 이제 정당성을 마련하는 기재로서 지금 이게 모임이 마련해 생겼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안 대표가 들어오면서 이 여기까지 다 예상이 됐던 이 시나리오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들어오면서 뭔가 처음부터 신당이라든가 뭐 구체적인 어떤 자기의 정치적 행보를 밝혔어야 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많이 있는 거고요. 지금 그 안철수 대표의 사무실 신촌에서는 원외위원장들이 별도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간까지 4시부터 2시간 이상 이어지는 거죠. 한 10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일 텐데 이분들이 지금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지금 100가지 명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금 바른미래당 안에 있는 그 구성원들이 상당히 혼재돼 있고 상당히 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좀 움직임을 지켜보고요. 자, 청와대 청원. 이게 좀 눈길을 끄는데 N번방 20만 명을 넘기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하기로 이제 되어 있는데 네. 그 텔레그램인가요? 텔레그램에 N번방을 그렇죠. 처벌해달라라는 청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조금 시간이 지나서 많은 네. 사람들이 또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착취 행위를 이 텔레그램이라는 어떤 서로 그 SNS 할 수 있는 그런 메신저에 네. 올려서 이것을 서로 보면서 또 유포도 하는 이런 범죄행위예요. 그렇죠. 특히 이제 여기에는 그 해서는 안 되는 유포하거나 봐서는 안 되는 아동성 포르노, 뭐 아동성이 그렇죠. 뭐 음란물이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됐죠. 그런데 이게 이것을 좀 더 들어가 보면 이 동영상들이 어떻게 해서 수집이 되냐면 주로 해킹을 통해서 합니다. 예. 개인의 SNS에 해킹 바이러스를 넣어서 거기에서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사진들이나 동영상을 가지고 와서 이걸 가지고 다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해서 이것을 만약에 또 추가적인 동영상을 주지 않으면 이걸 유포하겠다라는 그런 그 엄포를 놓아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하는 거예요. 예, 예. 이것을 광범위하게 유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피해가 심각하겠어요. 예. 이 부분을 어떻게 수사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잘 수사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국제 수사가 필요하다. 예. 왜냐하면 이 텔레그램 자체가 독일 기업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텔레그램 자체가 서버의 자체 저장을 안 해놔서 안전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그렇죠. 예전에 카카오톡, 뭐 지난 정부에서 카카오톡 뭐 이게 감찰당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도나도 다 텔레그램으로 간 기억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그 경찰, 검찰 이 수사 당국에서 좀 적극적으로 국제 공조 수사를 하고 예. 또 형량 자체도 좀 높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요구가 청와대 청원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국회에서도 청원으로 올라왔다면서요? 예, 지금 아직도 국회에서도 이 청와대처럼 전자청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이 부분도 소개를 할 겸 해서 이 아이템을 마련했는데 지금 국회에서는 한 달 동안 10만 명이 동의를 해주면 예. 이 그 청원이 곧바로 상임위에 직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20만 명 되면은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예. 거고 국회는 10만 명만 넘어도 이 바로 상임위에서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더 강력한 것 같은데 상임위에 올라간다라는 것 자체가 좀 더 뭐라 국회 차원에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좀 더 이런 강력한 수단 아닌가요? 저의 느낌엔 그래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국회는 상임위에 올라간 다음에 이것이 통과가 돼야 어떤 그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데 예. 청와대는 곧바로 행정 조치를 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행정 조치는 청와대 청원이 훨씬 더 빠를 거고요. 어떤 법적인 체계를 원한다면 국회에 있는 국회 동의 청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텐데 네. 지금처럼 똑같은 사안을 양쪽에서 같이 한다면 상당히 파괴력 있는 그런 영향력도 미칠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뭐 청와대는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걸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어떤 것이 가능할까요? 근데 국제 수사 공조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독일 측하고 이제 그것에 대한 협조를 위한 여러 가지 뭐 외교적인 그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관련된 처벌 조항이 상당히 낮다고 해요, 수준이. 이게 이걸 지금 현재 조정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좀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수준을 좀 더 높여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건 뭐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일단은 국회까지 10만 명을 넘는다라면 좀 더 이것도 힘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인재 영입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원종권 씨, 인재 영입 예. 2호로 알려진 원종권 씨가 오늘 뭐 소위 미투 네. 폭로로 인해서 자진 사퇴를 내려왔다라고 해야 되나 이런 뭐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예, 인재 영입을 포기한다 이렇게 표현을 네, 했나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춘말을 하지 않겠다. 당의 부담을 주기 싫어서 인재 영입 이 직위를 내려놓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 결국은 그것을 해석할 때 그 당 대변인은 출마를 하지 않는다. 이걸로 이제 민주당적은 유지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네. 대해서 본인이 특별하게 이야기를 안 한 거고요. 그건 뭐 탈당을 할 수도 있을 테죠. 그리고 지금 당 차원에서 현재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조사가 끝나서 실제로 그게 되면은 출당 조치를 하거나 뭐 이런 당 차원의 조치도 그 다음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약간 저는 곤혹스러운 게 원종권 씨가 저희 제 하식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예. 한 2주도 안 돼서 그때는 굉장히 사실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잘하고 뭐 이거 굉장히 좋은 뭐 이렇게 영상으로 호평도 많이 받았는데 저게 딱 터지니까 저희도 굉장히 제작진도 당황스러운데 일단은 저희가 본인이 사퇴를 한다라고 하는 거가 공식 확인된 다음에 일단은 저희가 그 동영상은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명예회복이 나중에 된다면은 다시 올릴 수는 있는데 이게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아서 일단 저희 하식스 제작진이 상의를 한 끝에 내린 상태고요. 근데 뭐 이 인재 영입 자체에 지금 이런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당은 박찬주 영입 문제가 있었고요. 민주당은 지금 원종권 영입 문제가 또 터지면서 과연 이러한 방식의 신인을 그 정치 신인을 영입하는 방식이 옳으냐. 이것은 과거에서부터 쭉 해왔던 방식이긴 하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당원으로 참여도 하고 당원 투표도 하면서 정치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당원 안에 이제 충분하게 인재풀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네. 당원 안에 있는 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이분들을 활용하는 방법, 이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좀 더 선진화된 정치 환경이 아니냐. 이런 문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일단 뭐 짧은 시간 내에 검증을 하려고 하면은 어쨌든 뭐 이게 무슨 수사권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 일들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라는 인재 영입이라는 것 자체에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인재 영입하는 분들을 이렇게 몇 면을 이렇게 보면 이분들도 물론 대단하게 그 곳곳에서 자기 역할들을 충실하게 하셨던 분들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충분히 그런 분들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 당의 철학을 드러내고 유권자들에게 뭔가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그 행사들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당 안으로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다음에 실제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들도 먼저 또 인프라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실제로 있는 거죠. 그런 와중에 어쨌든 지금 오늘도 한국당에서는 7호, 민주당에서는 예. 14호 인재 영입을 발표를 했어요. 예. 어쨌든 아직도 뭐 끝나지가 않네요. 민주당 20호까지 예정이 돼 있고요. 예, 20호까지. 20호까지 예정이 돼 있는데 생각해보면 지금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은 한 서너 석밖에 안 돼요, 많아야. 그러게요. 그러면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지역구로 나가야 되고 예.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어떤 역할을 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 영입을 하신 분들을 어떤 식으로 당에서 정치적으로 예. 흡수를 할지도 사실상 고민이니까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해서 좀 염두를 두고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이 뭐 좀 되짚어 보면은 인재 영입, 과거의 인재 영입도 그러고 대부분 이제 공천권이 주어졌는데 사실은 비례 의원이라는 것들은 어떤 뭐 지금 그 정의당 같은 경우에서는 국민 경선을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네. 굉장히 중요한 포지셔닝인데 이게 당내에서 몇 명이서 인재 영입을 결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인재로 영입하자. 왜냐하면 또 이거 보안도 중요하니까 네. 이게 굉장히 비민주적이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얘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
민주당에서도 이 뽑는 그 과정들을 인재를 영입하는 과정을 보면 최고위원들도 발표하기 전까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럼 당대표하고 소수만 알고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뭐 우리가 뭐 그 양원장과 예. 뭐 그 최재성 의원 뭐 이런 몇 분의 의원들이 양정철 그렇죠. 민주연구원장 예.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인재 영입에 관여를 하고 그분들이 OK에서 되면은 본인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의사를 타진한 다음에 이해찬 대표를 만나게 해서 거기에서 최종 면접을 통해서 확정이 되거든요. 이런 과정이 과연 적절하냐 이런 거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 제기도 있고요. 근데 그 비례대표를 뽑을 때 그 예. 번호를 줄 때는 경선을 하긴 해요. 민주당도. 지금 민주당이 뭐 외교 안보라든가 이런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의 세 곳에 대해서는 비례대표를 주게 돼 있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두 예. 경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례대표를 주는 그 방식 자체는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어찌됐든 선거제도가 바뀌면서 앞으로도 인재 영입 방식도 좀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어찌됐든 비례대표의 풀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예. 좀 많아서 어쨌든 많이 인재 영입한 영입 인재에게 그것들은 이제 줬는데 예. 지금은 매우 좁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좀 이제 내부에서 예. 지역구를 뭐 경쟁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음 총선부터는 좀 바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벌써 뭐 상당히 그 비례대표가 많이 뽑힐 것으로 예상이 되는 정의당에서도 지금 뭐 좀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후보자만 제가 들은 것만 40명 정도가 지금 나왔다고. 예. 예, 후보들이 나오는 건 좋은데 이제 이것을 공정하게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그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하튼 인재를 영입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부터 시작해서 영입해서 어떤 식으로 이 역할들을 줄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각 당들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그 원종권 씨 얘기가 나온 다음에 예. 그 불똥이 더 튈 것 같아서 지금 그 몇몇 이제 논란 이슈가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이제 그 문희상 그 아들분은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렇죠. 지금 논란이 되는 게 김의겸, 정봉주. 근데 두 사람에 대해서 불출마를 권유를 했다라는 예. 식의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오늘도 이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재심의 심의를 계속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냥 예, 결정을 예. 못한 거죠. 결정을 못 내린 거죠.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당신들이 결정하시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잘 알아듣고 문희상 의장 아들인 문철준. 아닙니다. 이름이 예 그러네요. 예예. 문희상 의장 아들은 결정을 해버린 거죠. 결정을 빨리 해버린 거죠. 예. 상황을 파악하고 예, 그런데 예. 김의겸 전 대변인은 아직도 뭐 의혹이 있는 거죠. 뭐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본인도 아 내가 그렇게까지 부적격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테고요. 좀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좀 어떻게 될지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예, 지금까지 박준규의 브리핑 6 내일 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